제일 먼저는 측정판에 올라서서 맨발로 그쵸. 몸 사진을 찍는 거예요. 발이라는 걸 사용하다 보면은 네. 인간의 발에 이렇게 아치라는 부분이 다 달려져 있는데 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 각기 다 다르듯이 타고난 높낮이나 이런 건 다 다릅니다. 네. 누구나가 아치라는 걸 사용할 때 네. 점점점 사용량이 많을수록 네. 아치라는 게 점점 평발스럽게 내려앉아요. 네. 세월이 흐르면서 누구나 발을 그럼 더 많이 썼으니까 점점 내려앉는데 네. 그거에 대한 변화를 우리는 인지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내려앉으면서 여러 가지 정렬이 삐뚤어지니까 여러 가지 근골격계적으로 발목이 아파요. 내지는 족저근막염이 생겨요. 나이 드니까 무릎이 아파요. 허리 아파요. 등등 근골격계 여러 가지 사인들이 옵니다. 왜 정렬이 삐뚤어지니까요. 어허. 그래서 발이라는 거는 이렇게 네. 보시면은 이 아치가 걸어다닐 때마다 이렇게 충격도 흡수해주고 네. 쫙 눌렀다가 탕 차고 나가는 이런 어떤 반발력의 역할을 해주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지면서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 근육들의 인대나 건들이 이렇게 삐뚤어진 채로 자리를 잡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디딜 때마다 아프다든지 네, 맞아요. 자꾸 아니면 잘 접질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자꾸 다리선이 뭔가 O다리, X다리 변형돼서 미적으로나 내지는 무릎 관절적으로나 안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영향들이 따라옵니다. 어허. 그럼 반대로 인솔이라는 걸 통해서 인솔뿐만 네. 아니라 저희가 원래는 신발, 양말, 발에 관련된 주변 구성된 모든 것들을 솔루션을 다 드리는 곳이에요. 그 중에 인솔이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큰 것뿐. 그래서 어떤 신발을 신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촉진된다라든지 그럼 신발을 이런 브랜드에 이런 모델로 신었을 때 훨씬 더 그런 분들을 예방할 수 있다든지 그 다음에 발을 삐뚤어진 걸 인솔로 이렇게 잡아줘서 밸런스만 잡아주면은 훨씬 더 괜찮아진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분석해서 솔루션을 좀 드리는 거죠. 네. 그럼 일단 분석된 내용들을 먼저 같이 보시는 건데요. 네. 이 압력, 발바닥이 어떤 땅바닥을 딛고 있는 이 힘에 대한 균형을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양발에 대한 좀 톤이 조금 좀 네. 다른 게 좀 보이시죠? 네, 네. 왼발 같은 경우는 발의 요 외측 라인 보면은 좀 여기 슬림하게 좀 땅바닥에 디뎌져 있는데 디자인 내용이 오른발은 좀 폭이 이렇게 넓고요. 네. 반대로 뒤꿈치에 대한 톤이 좌우가 좀 많이 다릅니다. 뒤꿈치 하중이 더 많이 그렇죠. 가는 쪽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왼쪽이 너무 과하게 간다기보다는 네, 네. 오른쪽 뒤가 별로 안 가는 쪽이 좀 더 이 내용에서는 더 맞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 골반이 틀어져서 오른쪽이 발에 약간 예, 땅바닥이 제대로 잘 안 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딘가 땅바닥에 지탱이 되어져 있어야 공중에 있는 다른 관절들이 몸이 편안해지는데요. 네. 반대로 땅바닥에 제대로 안 들어져 있으면은 우리 다리 한짝 계속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 맥락적으로 오른쪽이 한쪽이 좀 들려 있는 거죠. 네. 그럼 왼쪽에 전체적으로 과하게 실리는 네. 이제 편향된 내용들이 나오고 이게 중심선인데 내 몸의 중심보다 살짝 왼쪽으로 편향된 몸의 중심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왼쪽에 발의 뒤꿈치에 뭔가 스트레스가 오른발만 더 많이 나타나는 네. 겁니다. 통증이. 그러니까 그렇죠. 유발자와 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해자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균형성,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네. 필요한 내용인 거고 특히 오른발에 이 새끼발가락 뒤쪽을 보면은 왼발의 새끼발가락 뒤쪽보다 별로 노란색이 이게 짤퉁하죠. 여기보다 너비가 잘 안 디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보면 안쪽으로 네. 들려지게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삐뚤어진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 게 지금 내용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네. 다리 이제 정렬 사진을 볼 건데요. 네. 근데 왼쪽으로 삐뚤어진 사유가 있어요. 네. 이렇게만 보면 에 오른발 네가 잘못했네 너 왜 얘한테 더 일을 많이 시켜서 얘를 힘들게 해? 이건데 네. 결국엔 또 따지고 보면 얘가 자초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몸이 참 복잡해서 사진상으로 보시면 발목을 보시면 여기는 좀 고든데 네. 왼쪽 안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네. 쓰러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네. 왼쪽의 아치가 좀 더 내려앉은 쪽입니다. 가려지죠? 네. 상체가 다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 발목이 왼쪽이 더 안쪽으로 삐뚤어져 있으니까 네. 그 위에는 이거의 반대로 삐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발목이 고다져서 몸이 더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갈 수 있게끔 개선해야 되는 게 지금 나한테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되세요. 이 기계는 뭔가요? 족저경이라고 해봤고요. 네. 과거에 이제 아주 예전서부터 저런 어떠한 이 압력을 찍는 전문적인 측정 장비가 없는 시절에 이제 발바닥에 대한 이 압력을 이 거울에 찍혀지는 이 보여지는 내용으로 과거의 저거의 과거 버전으로서 제일 많이 측정하던 내용입니다. 아. 네. 좋았던 발 모양 형태예요. 발가락에 들어올리는 원리가 이 메디컬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윈드라스 메커니즘이라고 네. 발가락 돌리면은
아주 타고난, 자기의 타고난 좋은 발모양 형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정면 보시고서 발가락 계속 들고 계신 다음에요. 완전히 딱 쓰시고 고개만 돌려서 본인의 옆모습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러면 골, 오! 네. 조심해요. 자, 이렇게 딱 발걸어 주세요. 왜 지금 약간 뒤로 넘어갈 것 같으시냐면은, 왜 그러냐면요. 발가락이 내려앉아서 자꾸 골반이 앞으로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보상하려고 자꾸 아까 배내미는 이런 자세처럼 허리를 자꾸 뒤로 젖혀놓고 허리를 아픈 자세를 만듭니다. 왜냐면 중심이 안 맞으니까요. 근데 발가락을 들어올리면은 골반이 다시 제 위치로 가요. 그럼 본인의 뒤로 제껴놨던 습관하고 만나니까 자꾸 더 뒤로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 계시면서, 이게 원래 제일 고든 자세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발가락 다시 다 내려놔 보세요. 보고 계시면서. 다시 발가락 들어올려 보세요. 보고 계시면서요. 눈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이게 원래 어깨에서부터 골반, 발목까지 고든 자세인데, 발가락 다시 다 내려놓으시면은, 이렇게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 체중이 지금 쏠리게 되면서, 허리가 아파진다거나, 네. 우리가 여성분들 보면 이렇게 무지개반증에서 이렇게 발가락 휘는 분들이나, 네. 앞으로 체중이 오면서 오는 여러 가지 변형이나 이슈들이 이 아치가 무너지면서 생기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자, 굉장히 편리한 게, 여기서는 바로 몰딩을 하고요. 이 머신에 지금 보면은 소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왼쪽 발에 하중이 훨씬 더 많이 실리는데, 오른쪽 발은 상대적으로 공중에 좀 떠 있는 상태니까 그 깔창에, 그러니까 인솔의 높이가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바로 측정 가능하다는 점도, 그리고 바로 제작된다는 점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기계 위에 올라갔는데요. 지금 그 소재가 뭐랄까 굉장히 말랑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한 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독일 깔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작에 한 3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왜 이렇게 빠르게 되지? 프랑스는 더 느린 줄 알았는데? 프랑스 시다스 인솔이에요. 깔창의 소재가 그쵸. 이제 누군가는 발바닥에 어디가 아프고, 그 다음에 그분은 또 취미생활적으로 골프를 치신다거나 아니면 축구를 하신다거나, 그럼 축구를 하는 사람 중에도 또 발에 어디가 아픈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디 정렬에 어디가 좀 강조돼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건 부위별로 소재가 이렇게 다 각기 다 다르지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안에서 했던 일은, 지금 아 앞꿈치에는 어떤 소재, 뒤꿈치에는 어떤 소재,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다라는 거를 그거에 맞춰서 제가 이제 소재를 이렇게 잘라서 이제 구성을 해온 다음에 이걸 또 하나의 소재를 이제 압착을 해서 이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또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었다고 터무니없이 두꺼우면, 네. 이 신발 저 신발 쓰시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네. 이걸 또 이제 얇게 만드는 과정까지, 그래서 이 신발 저 신발 쓰시기가 수월하게 만드는 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그 왼쪽과 오른쪽의, 네. 깔창의 높이가 다르게 제작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높이, 근데 이제 제가 좀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단순하게 높낮이라기보다는 발의 기능을 좀 이제 다르게 하는 거죠. 그렇죠. 기능을 다르게 해서 몸이 스스로 알아서 좌우가 높낮이가 균등해지게끔, 기능이 어느 한쪽이 약해져서 이런 좌우 차이가, 높낮이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기능을 양쪽을 균등하게 만든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 여러 가지 재질로 만들어진 깔창을 이제 커스텀화하는 거예요. 이 밑에 지금 발바닥을 대고 있는 이 소재가 상당히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커스텀이니까 그 원료, 그러니까 재료를 몇 가지를 섞어서 이제 정확한 앞 분석을 통한 내게 맞는 깔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그 이제 신고 걷기만 해도 바른 자세가 된다는 점에 있어서 아주 크게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 발의 아치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발의 통증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이런 그 기능성이면서 커스텀으로 제작이 되는 깔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행이 편해진다는 점, 그리고 발의 통증도 나중에 사라지면서 바른 자세를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 아주 좋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그 고가의 신발들을 그 고르고 이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것보다는 기능성이면서 내 맞춤형, 내 발에 맞는 맞춤형 깔창을 구매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깔창이니까 여러 가지 신발에 깔아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제 발에 맞게 자른 깔창을 지금 모듈로 만들 거예요. 가지고 내가 나이가 더 들어서도 나는 관절 때문에 어디 아파서 난 여행 못 가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더 좋아지셔야 되는 거니까. 아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내용하고 별개로 오셔서 서비스까지 받으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아 굉장히 그 시다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인솔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두 달에 한 번씩 와서 다시 그 재성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그런 서비스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 점이 상당히 좋은데요. 대단한데요. 자 지금 제 발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형을 뜬 상태에서 지금 그 깔창을 놓고요. 이 아까 전에 굉장히 차가웠던 이 실리콘 팩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 특수한 그 소재가 들어있는 게 지금 따뜻해지면서 이게 제 발에 맞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도라고 해야 되나? 안내해 주시는 분의 그 입체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리고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몸을 가능한 가변성이 용이한 상태가 된 거고요. 네네. 다시 이제 일상 평상 온도로 낮춰서 와서 반대로 탄성 있는 소재의 내용으로 이제 성질이 좀 변하게끔 만드는 거죠. 자, 2분 정도 이 봉을 잡고 올바른 자세로 서 있은 다음에 지금 그 성형이 된 깔창을 붙이고 있는 과정이에요. 굉장히 뭐랄까 과학적인 측정에다가 그 이거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 매니저분의 어떤 그 인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올바른 그 커브에 대한 또 정확한 그 안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로 지금 딱 들어맞는 그런 깔창을 제조를 하는 거네요. 말하자면 굉장히 개선이 잘 되겠어요. 자 이제 거의 다 식었고요. 형태가 완성복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인솔이 나오겠는데 그럼 이게 이제 고객님의 발 모양이에요. 하하. 좌우가 좀 눈나지가 많이 다르죠? 딱딱한데요? 딱딱한 거를 신으면 발이 더 아프지 않나?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손으로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이 딱딱함과 네. 실제 내가 30kg 되는 또 체중이 하고. 또 실렸을 때의 느낌하고는 또 다릅니다. 아하. 그래서 이거는 탄성 있는 소재라서 네. 진짜 말 그대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딱딱하면 무조건 문제가 돼요. 응. 근데 반대로 발의 어떤 부위에는 좀 딱딱한 게 필요하고 어떤 부위에는 좀 부드러운 소재가 필요하고 그래서 영역별로 또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따 신어보실 때 전혀 안 딱딱하네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네. 네. 지금 다 완성됐는데요. 원래 있던 인솔을 빼고 그냥 넣기만 하면 돼요. 정말 빠르게 이렇게 완성이 된다는 점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완성된 시더스 인솔 지금 깔았고요. 신을 신어볼게요. 저는 인솔을 상당히 좋아해서 정말 다양한 인솔이 있는데요. 이게 신어보니까 이게 확실히 다른데요. 아주 편해요. 아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좀 너무 딱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걸어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자, 시더스의 설명을 읽어보니까 프랑스 알프스에서 1975년에 만들어진 브랜드더라고요. Custom made for me, yours give to 100% custom made for you, right here 이라고 적혀있네요. Customized shells and your boot fitter 해서 Customized fit이 완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스키 부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특화되어 있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지금 메디컬까지 진출이 된 상태예요.
이게 지금 그 인솔 만들어서 신어보니까 아주 편한데요. 스키 부츠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불편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딱 맞춤형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이 뭐 스키 선수라든가 아니면 스키를 잠시 즐기러 가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주 편하게 착용이 가능하겠어요. 자, 요즘은 보행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시다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브랜드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3년 차고요. 이게 개인 맞춤형 깔창을 제작할 수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각종 스포츠 종사자분들한테도 거의 필수나 마찬가지예요. 족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요즘 신발들이 굉장히 그 디자인만 치중을 하지 그래서 발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자신의 발에 꼭 맞는 그런 깔창을 과학적인 기술로 측정을 하고 그리고 매장에서 바로 제작에 들어가요. 토탈 시간이 1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간편하게 내 발에 꼭 맞는 그런 깔창을 바로 신발에 넣고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요.